좁은 공간에 딱 갇혀있는 것을 육교대한 스타일인데, 아마 한 하루 이틀은 다녀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놀지 않을까요? 근데 그 이상은 거기서 아마 못 버틸 것 같아요. 지금 이 극적인 상황처럼 고립되고 네. 통신도 단절되어 있다면 제 정신을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? 운다? 많이 운다? 또 운다? 혼자서 그게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서 생활을 해나가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찾아볼 것 같아요.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내가 그날그날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간대를 정해놓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래서 아주 작지만 인간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냥 혼자서 노력할 것 같아요. 그렇게 끝까지. 뭐. 그 깜깜한 데 손잡고 가겠습니다. 해치 열고 나가야지.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.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.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또 다른 장아들이 막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혼자 잘 놀고 있을 것 같아요. 얘 막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저런 애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 애가 나와서 막 이렇게 놀다가 뭐 그렇지 않을까. 많은 자아들을 잉태시킬 것 같아요. 그냥 있죠. 그냥 있어야지 뭐. 그냥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있어야지.